뉴욕 기다리 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벌써 주말입니다. 주말답게 여유로운 시간, 또 기쁨이 함께 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너무 더운 날씨에 지겹기도 하시고 제 얼굴 매일 보시는 것도 지겨우실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다르게 또 복장을 해봤습니다. 다소 불편함이 있어서 보이시는 분들은 좀 참아주시고요. 좋게 보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댓글을 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제 복장이 선물 포장지 같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어도 다소 웃고 넘어와 주시고 또 웃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시간이 잠시나마 기분 좋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내용은 여러분들의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노인분들, 이제 어르신이 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노인 시니어 아파트 중에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그런 노인 아파트에 대한 정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정보를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지금 해당이 안 되신다 그러면 수년 후에 나는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미리 좀 알고 계시고, 혹시 뉴욕 기다리 쌤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에 대해서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주변 분들하고 뉴욕 기다리 쌤이 이런 방송을 한번 봐봐라 하고 소개를 시켜주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들한테 알차고 도움이 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 내용,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의 입주에 관한 모든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주가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임대료가 싸고 편리한 생활이 보장돼 있어 우리 한인 노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 자, 수년 전부터는 이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은 우리가 속된 말로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 내의 50개 대도시의 노인 아파트들은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시설이 잘 되어 있는 타운이나 혹은 한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한인타운과 전통적인 아파트에서의 노인 아파트마다 대기자 명단에는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기자 명단에 들어도 평균 7년에서 8년 이상 기다려야지만 입주가 가능하죠. 이처럼 노인 아파트의 입주가 힘들어진 것은 이유가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노인 인구의 증가를 아파트의 공급이 따라주지 못해서 정부 지원의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노인 아파트의 공급 사태와 요구되는 사태에 대한 매치가 안 되는 게 이유입니다. 자, 노인 아파트의 공급 부족 사태는 시간이 갈수록 지날수록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당연히 노인 인구는 많아지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보장이 될 수 있는 아파트가 많지 않기 때문이겠죠. 사회보장국, 우리가 SSA라고 하는데요. 사회보장국 자료에 따르면 미 전국에서 매일 1만 명 이상, 매일 1만 명 이상의 시니어의 기준인 65세가 되는 나이가 문턱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5세가 나는 이제 65세입니다 라고 해서 말을 할 수 있는 나이가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매일 1만 명 이상의 시니어가 발생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또 평균 기대 수명이 현재의 80대에서 90대로 넘어서고 있습니다. 벌써.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100세 인생, 100세 장수 시대의 막이 이미 올랐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서 아파트는 부족하고 또한 내 나이와 내 친구들의 나이는 나아가서 더 많아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먼저 알고 계시고 내가 먼저 정보를 통해서 먼저 서두르시는 분들이 좋은 자리와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겠죠.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입주 자격을 한번 먼저 볼까요? 입주 자격으로서는 정부가 임대료를 보조하는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노인 아파트는 만 60세에서 62세 이상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게 입주 자격을 부여합니다. 소득은 카운티별로 좀 다르지만 연가구, 연소득, 인컴이 중간소득의 80% 이하, 예를 들면 1인 약 대략 3만에서 4만 2천 달러에서 2인 보통 3만에서 6만 달러,
4만에서 8천 달러 이 정도의 사이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카운티마다 소득이 이제 책정이 되는데 그 카운티별로 80% 이하가 되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몇만 달러, 몇천 달러, 몇 달러의 의미는 특별히 자격의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 소득의 80% 이하가 되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노인 아파트의 경우 80% 이상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함께 갖고 있고 거주자의 70% 정도는 메디케이드 소지자로서 몸도 불편하기 때문에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매일 아침이 되면 노인 아파트 앞에는 일명 복지관으로, 우리 한국말로 복지관으로 불리우는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라고 하죠.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 복지관에서 시니어들을 모시러 버스, 조그만 밴들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덜트 케어 센터가 운영되는 평일에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노인 아파트 내의 단지가 휑한 분위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인 아파트의 입주 자격 여러분들한테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이 질문이 사실 제일 많으실 텐데요. 신청 방법은 우선 살고 계시거나 내가 원하는 지역의 카운티 주택국 웹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들어야지만 합니다. 최근에는 예전에는 이런 뭐 웹사이트에 활발한 내용이 없었을 때에는 그냥 페이퍼워크를 하시면 됐지만 지금은 신청 방법으로서 우선 카운티 내의 주택국 웹사이트에서 어카운트를 만드셔야지만 되고요. 이후에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내가 가고자 원하는 아파트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 링크로서 제가 여기에서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제가 영상 밑에 저의 영상에 대한 소개 설명란이 있죠. 보통 거기에도 링크를 바로 다이렉트로 클릭하실 수 있게끔 걸어드릴 텐데요. 월 소득이 낮고 저렴한 주택에 관해 궁금하다면 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 HUD라고 약자로 얘기합니다. 이러한 승인에 대해서 주택상담원을 온라인으로 찾으셔서 상담을 하시거나 또한 월 전화번호를 하나 가르쳐드리면 1800-569-4287로 전화를 하셔서 지역의 주택상담원 Housing Counseling Agency를 찾으시면 됩니다. 상담원은 저렴한 주택정보에 관해서 조언을 제공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비영리단체 소속일 수가 있습니다. 자, 공공주택기관의 웹사이트 다시 한번 이 링크 걸어드리고요. 자, 또 상담을 하시는데 전화나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직접 하기가 좀 힘들다, 사이트는 없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 사이트로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PIH 고객 서비스 센터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웹사이트 지금 이렇게 걸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확인을 시간 되실 때에 한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후에 주택국은 신청자 순서가 돌아오면 이메일로 승인 여부를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는 대기시간 소득 및 가족 사항의 정보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이 사이트를 통해서 등록을 해놓으시고 어카운트를 만드시면 수시로 변경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실 수 있고 변경하실 수 있겠죠. 계속 접수하신 지역마다 페이퍼워크 한 것을 가지고 가서 또 바꾸고 또 전달을 하고 담당자를 만나고 하는 것보다는 번거로움이 좀 덜하실 수 있겠죠. 노인 아파트 입주 희망자는 해당 아파트 오피스로부터 입주 신청서를 양식을 받아서 작성을 한 뒤에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 예를 든다면 소셜카드, 영주권 카드, 시민권 증서, 월페어 증명서, 신분증 등과 함께 제출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경우라면 그렇게 이름을 올린 후에 아파트에서 6개월에서 1년마다 보내는 우편물을 꼼꼼히 체크해서 아파트 측의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관심을 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인 아파트는 그러면 내가 한 군데만 신청을 하지만 되나요?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 아파트는 복수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내 카운티에만 등록을 해야지만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거주지에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싶은 지역에 따라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옆 타운이나 옆 카운티 또는 다른 주에 여기가 또 소득 대비 굉장히 아파트 시설이 좋고 또 분위기가 좋다고 하던데 거기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으로 한인 노인의 아파트 입주 신청서를 돕고 있는 직접 아파트마다 방문해서 정보를 업데이트하면 입주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좀 코멘트 약간의 팁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인 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입주인 경우에 신청서류를 들고 가서 자주 방문을 해서 체크를 하고 또 확인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부분이 다소 개인적으로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팁을 드린다는 거죠. 여러 아파트에 복수 지원하고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들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내용이죠. 여러 아파트들을 통해서 먼저 first in, first out 개념으로 내가 신청을 먼저 한 것이 먼저 올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요즘에는 저소득층의 노인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는 한인 노인들의 하소연이 있습니다. 정말 한인타운은 기다리기 힘들다. 때로는 어떤 주, 어떤 한인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카운티는 10년 가까이 기다릴 수 있다는 하소연들이 많은데요. 이유로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리거나 원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디맨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플라이가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많은 편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문이나 언론에도 몇 번 오르락거리고 있지만 우리 한인분들, 노인분들이 새치기를 하신다거나 웃돈이라 그러죠. 돈을 주면서 또 새치기 하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사실 이게 한인들한테만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민족, 다른 인종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을 하게 됨으로써 나 한 사람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사실도 한번 생각을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노인 아파트가 인기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렌트비 때문에 그렇다고 보실 수 있죠. 다 아시는 얘기죠. 대부분의 노인 아파트가 62세 이상 노인의 월 수입의 30% 미만으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에 따라서 월 150달러에서 300달러 1인 기준입니다. 그 가격으로 거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외에 또래 노인들, 내 나이하고 비슷한 노인들, 그리고 나하고 성격이나 스타일이나 또 대화 내용이 맞을 만한 노인들과 더불어 사는 즐거움과 편리한 주거 환경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인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몇 노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인 및 아시안 노인들이 전체 입주자의 30%에서 50%까지 차지를 하거나 때때로 어떤 아파트는 90%, 10명 중에 9명이 한인 노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서 편의를 위해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시는 분들을 상주시킨다거나 한국말의 통역 서비스를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과 무료 식사도 제공을 하는 그러한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자, 입주를 하려면 어떻게 알아보나, 내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는 했다, 정보는 알았다, 그러면 입주하려면 어떻게 알아보나 이러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정보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입주에 앞서서 자신이 원하는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아파트에 가서 신청 자격과 오프닝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웹사이트를 통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보시는 건 좋고요. 내가 특별히 원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아파트에 가서 직접 가서 신청 자격과 오프닝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아파트에 가서 오프닝이 있거나 아니면 신청을 받고 있다면 연락을 해달라고 연락처를 남겨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마찬가지로 다이렉트로 받으실 수 있는 전화번호를 꼭 남겨놓으시고요. 노인아파트 입주 희망자는 해당 아파트 오피스에서 각종 서류, 어플리케이션 폼이죠. 소셜카드, 영주권카드, 시민권 증서, 신분증 같은 것을 함께 제출을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포맷을 꼭 한 번씩 확인을 다시 한번 하시고 픽업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노인 아파트들의 시설, 과연 이제 많이 주변 분들한테도 들으셨을 텐데요. 어떤 시설이 보통 되어 있나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침실 하나에 욕실 하나, 면적으로는 600 스퀘어 피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원룸 그리고 스튜디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파트 내에는 피트니스 룸, 컴퓨터 룸, 게임 룸, 소셜 룸, 도서관 등이 보통 있습니다. 각 아파트 소셜 룸에는 한두 달에 한 번씩 빙고 나이트나 가라오케 나이트 등의 행사를 열어주는 경우들도 이벤트로서 많이 있습니다. 게임 룸에는 보통 탁구대와 당구대가 설치되어 있고 피트니스 룸에는 러닝머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팔 돌리기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윗몸 일으키기 정도 같은 어떠한 그러한 시설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에 따라서 다르지만 노인들이 쇼핑을 돕기 위해서 쇼핑을 가는 노인들에게 1달러나 2달러만 받고 쇼핑센터에 데려다 주기도 하는 서비스가 있기도 합니다. 무료하기 때문에 쇼핑센터에 가서 사람들 지나다니는 것도 보기도 하고 또 거기에 가서 간단한 햄버거 정도, 샌드위치 정도를 사 드시면서 아이 쇼핑만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의 쇼핑을 돕기 위해서 쇼핑 가는 노인들한테 버스, 트랜스포테이션을 제공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정기적으로나 혹시 부정기적으로 의사분들이나 미용사들이 아파트에 와서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러한 아파트도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도 알고 계셨다가 미리미리 서치하시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계시면 좀 더 빠른 내용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득이 되고 혜택이 되는 시설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아파트, 노인 아파트 중에서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정보를 드렸고요.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도 같이 걸어드립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꼭 중요한 정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좋은 주말 속에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면서 항상 하루가 기쁜 일들로 가득 차시는 뉴욕키다리쌤의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